지금부터 답안지에 대한 감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요. 소리 들려? 메레스 데 소사의 글라시아스 알라비다. 인생에 감사하며 오늘의 주제곡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데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전화가 오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답안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답안지 정말 잘 썼네요.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목차를 쓸 때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다면 여기, 양가로 나왔다면 여기, 글 쓰는 거예요, 여기. 이걸 우리가 들어쓰기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쓰기 처음에 하는 것은 문단을 구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문단을 많이 나누면 뭐 들어쓰기가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막쓸 때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쓰고 앞부분은 보통 2cm에서 1.5cm 정도가 좋고 뒤에는 보통 1cm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들어쓰기 잘 됐는데요. 답안지 쓰는 법에서 이 앞부분이죠. 치솟음심판 인용계결에 대해서 자신에게 수익적인 허가 취소된 죄로서 설문 내용을 반복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설문 내용은 빼는 게 좋아요. 여기로 한이 정도 딱 좋았네요. 물론 쟁점을 정리해서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쓰는 건 좋습니다만 설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법적 성질을 논의했는데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법적 성질을 가볍게 논의하는 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좀 줄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목차 이런 걸잘 보세요. 이런 걸요, 그냥 법적 성질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 목차를 써야 돼요. 교수님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목차를 쓰지 마라.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쓴다는 거꼭 기억합니다. 설문 내용으로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두줄 써도 좋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두줄 쓰면 분명히 채점자가 두줄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는 구체적으로 써줘야겠다. 그리고 이 답안에서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액가, 설가스, 안정가격에 관해서 이화법 이런 식으로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조문을 현출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 특히 여기서는 이랑 2로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이걸 지금 왜쓴 거예요? 여기서 보호를 고려시 공익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쪽은 사실 공익 가능성보다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인인 소송을 임자하는 사익보호 취지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액화 설가스 LPG죠. 폭발에 대한 위험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하고 그런 주민들이 LPG 충전 허가를 다툴 수 있는 건 관련 법에서 구체적 법률상 이게 인정되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법이 63조 1항 1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는요, 이런 조문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들어쓰기 잘될 거예요. 내용 아주 좋습니다.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여기 좀 구체적으로 쓴이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참조 조문들 쓰는 거. 보통은요, 들어쓰기를 많이 안할 때는 이럴 때, 로마자니까 다음 아랍어야 숫자이긴 하겠지만, 병렬적으로 쓸 때는 보통 반갑통도 이렇게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병렬적으로 내려갈 때는 양가로보다는 반가로가 더 선호가 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요, 내용이 이해도를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상당히 좋게 썼어요. 현행법으로 직접 들어갔네요. 원천군주의 재결조에 대한 일반 논보다 교수가 요구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19조 단서에서는 재결 고의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결을 다툴 수 있어서 원천군주를 채택하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표현보다 뭐로 써야겠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 비해 더큰 권위와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더큰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판단 자체가 대체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처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왜? 더큰 권위와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대체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중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 및 소결 또는 검토 및 사안의 경우로 없어도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잘 썼어요. 특히 이 부분은 아주 굿입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자신에 대한 원첩은, 왜냐면 나중에 보면 19조 본문적인 설이 있는데, 원첩은 수익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수익적 처벌을 다투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써줬습니다. 그리고 인용격의 형성력, 재계의 효력까지 써줬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보여줬다. 종합적 사고를 보여줬는데, 제가 채점자라면 여기서 무조건 플러스 1점 이상을 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적 재결주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 왜 논의한다? 재결주의를 취하면 소의 대상은 무조건 재결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원처 문제는 원처분 취소도 가능하지만 재결 고의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취소, 소송이 양분되지만 재결주의는요, 원처분에 대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고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되니까 이 질문의 답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재결주의를 취하면. 근데 재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 압축적으로 썼는데 좋습니다.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소의 대상, 재결을 고의한 하자인지 뭐 압축적으로 아주 잘 썼어요. 내용 압축적으로 쓴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주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먼저 이렇게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성질, 일문에서 논의한, 앞서 논의한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청구인 적격.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인인 소송이라고 쓴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해서도 보면. 인인 소송이 아니죠. 지금 심판이잖아요. 인인 심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소송과 심판을 합한 쟁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인 쟁송을 쓸 때 여러분 인인 소송에 관한 판례를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죠. 소송 내용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방금 봤던 6조 1항 1호에 인근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특히 환경상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 왜냐면 폭발하면 다 날아가니까요. 그런 인근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문에서 탔는 게 더 핵심입니다. 판례 쓰는 겁니다. 왜? 얘 심판이니까. 자, 청구인 적게 입법도 이런 건 많이 쓰면 안 돼요. 이 정도 쓰는 건 아주 좋습니다. 포섭할 때 보세요. 관련법, 앞쪽으로 좀 해면 좋겠는데, 6조 1항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 즉 사익보호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제3자의, 즉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런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조문 찾은 것이 플러스 1점이 되는 겁니다. 조문을 확실하게 포섭할 줄 알았어야 된다. 자, 제소기간 관련해서는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제소기간 181. 자, 심판적으로 제기했는데 제소기간을 쓰면 안 되겠죠. 용어는 정확히 쓰세요. 심판이면 뭐예요? 청구기간이죠. 그리고 심판이 나왔는데 원고란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청구인이에요. 피고란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청구인이에요. 청구기간. 피청구인. 소익이란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청구이익이라고 써야죠. 이런 건 기본이니까 꼭 주의하십니다. 그런데 좀 아쉽네요. 27조 3항을 논의하지 못한 것이. 정확히 판례에 따라서 답은 맞춰야 돼요. 여러분 막 학설 논의까지 많이 못 쓰더라도 초시생들은 적어도 쟁점 이름 쓰고 조문 있으면 조문 쓰고 학설을 못 쓸 것 같으면 학설을 못 쓸 것 같으면요. 그냥 학설 및 판례라고 쓰세요. 그리고 학설이 암기 안 되어있으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되는 바 판례를 한 세 줄 정도 써버려요. 판례주로 써버리세요.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되어있는 사람들 있죠. 공부도 안 되어있는데 막 판례, 학설, 암기하고 달려가지 마세요. 쟁점, 조문, 판례, 결론 딱 이렇게 써버리세요. 대신 쟁점 추출 연습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판례에 따라서 답을 맞춰야 돼요. 판례에 따른 답을 못 맞춘 거죠. 도가 됐다고 봤지만 심판법 27조 3항에 따라서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쓴 사람들도 논리 맥락을 안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맥락은 뭡니까? 왜 제3자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제3자 통지 규정이 없어요. 즉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게 통지 규정이 독일과 같이 만약에 있어서 개별 통지가 되면 이 사람들도요 처분이 있으면 알 수 있죠. 개별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건
복효적 행정의 제3자만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27, 심판법 27조 3항, 소송법 20조 2항 단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요, 논리구조가 첫 번째, 복효적 행정행위여야 돼요. 그래서 불리구로 규결할 때는 제3자에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지규정이 없다. 독일과 다르게 어디에? 행정법에.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법 27조 3항과 소송법 20조 2항 단서에 어디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이 90일은 변하지 않고 심판법 180일과 소송 1년이 도가 돼도, 여기서 중요해요, 도가 됐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만 할 수 있어요.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90일 도가 되기 전에 알았는데 나중에 소재기가 90일 넘었다, 혹은 90일 이후에 알았다,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제소기간이 준수된 걸로 본다. 이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주장의 타당성. 자, 유법관 조례는 당연무효라고 했는데 취소사유에 불과하죠. 왜 취소사유에 불과하냐? 그분을 여기는 지금 명백성 정도로 지금 써줬는데,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은 거죠. 즉, 위헌심사건도 없고요. 과실에서 대해보겠지만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하자는 중대나 위헌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는 써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나머지는 뭐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목차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마 3분이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죠. 인용 가능성을 보면 목차의 논리적 흐름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위법성이 나오면 안 되죠.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결국 국가배상이 인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소송요건은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본안 판단에 당사자 주장하는 권리 존부가 확인돼야죠. 즉, 소송물인 국배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2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돼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부터 써야 됩니다. 성립 요건 중에서, 그 중에서 법령 위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위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항고 소송의 기판력이 미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성립 요건과 성립 요건의 어디와 어떤 쟁점이 연결된다, 이게 맥락이죠. 맥락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성립요건부터 써야 됩니다. 다만 기판력이 미치는가 관련해서 이건 나중에 배우긴 할 겁니다. 이랬을 때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판단이 동일한지 보기 위해서 위법성 의미를 판단하는데 왜 쓰는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물론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만 항고소송에서의 기판력은요,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입니다. 거기는 고의과실 같은 거 판단하지도 않죠. 그리고 수당 같은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도 만약에 항고소송과 동일하게 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판단한다고 본다면 기판력은 무조건 미치는 겁니다. 서로 위법성이 다르다면 안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포함관계일 때는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논의하는 겁니다. 왜?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갖는 위법성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처분행위 자체의 위법 여부죠. 그래서 목차에서 어떤 논리성이 좀 깨져 보인다. 그리고 과실 논의가 빠지면 안 되죠. 지금 질문을 잘못 드린 건 뭐냐면 국가배상 수소법원이 위법성 심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돼요, 지금. 질문 자체가. 질문을 제대로 안 읽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립요, 그, 인용 가능성 이런 거 물어보면 성립요건 다 판단해야죠. 과실에 대한 합판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과실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위헌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과실의 두 요소는 뭐예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과실의 두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입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중요물을 위반하면 과실이 되는 거죠.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은 뭐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중요물을 기울이면 그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문제에서는 위법한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을 왜 인정되지 않느냐. 첫 번째, 앞에서 봤던 명백성이 없습니다. 왜요? 명백성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백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자신이 적용하는 공무원은요, 법령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없다고 적용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명백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 누구누구예요? 헌법 107조에 따르면 일항, 법률은 헌재, 명령 규칙은 대법이죠. 즉 각급 법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이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적용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논리가 나옵니다. 이 논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명백성이 없으면 지가 명백한지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 위헌 심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한지 따져볼까? 위헌 심사권은 누구에만 있다? 방금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위헌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위헌인지를 심사해서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결국 위헌의 법령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학설 판례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학설을 쓰지 말고 판례를 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이 답안지가 참고할 만한 게 가장 많았어요. 자, 다음 답안지 한번 봅니다. 다음 답안지에서는 질문을 동호 반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대상적계에서요, 취소 제기를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피고적계에서 제기를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로 적어주세요. 질문을 동호 반복하려면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목차의 논리성이 깨졌어요. 질문이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다. 소외 대상 또는 피고, 재수기간을 물어봤다. 그게 그대로 내려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큰 목차 밑에 하부 목차를 지금 큰 목차로 썼어요. 목차의 논리적 전개가 지금 깨져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다음부터 훈련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목차 같은 경우도요, 그냥 병렬 목차를 쓸 때는 그냥 반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꼭 쓰라는 건 아닌데 양가로보다 그냥 반가로로 쓰는 게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분량 조절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초 문제 재결조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100점에 지금 이만큼 쓰면 우리가 한 바닥에 10점이에요. 이만큼 정도 쓰면 5점이에요. 이만큼 쓰면 거의 4점 정도 쓴 거예요. 사전에 할당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여 주셔야 되겠고요.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쓰고 나서 자,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쓰고 지금 학설 쓰라고 했는데 학설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때 법률의 범위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구체적 기본도 포함된다. 그 정도 써도 됩니다. 다만 제3자 소송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 사안은 지금 제3자 소송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지금 누락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도 1항 2로 구체적인 참조 조문을 꼭 써줘야 된다. 호소의 3박자 첫 번째 설문 내용, 두 번째 판례 키워드, 세 번째 참조 조문의 키워드죠. 이게 다 버무려져야 완벽한 사업 모습이 됩니다. 재수기간 도관은 재수기간, 뭐 조문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직접 사안포섭하고 조문은 가로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가로에다. 조문을 아는데 내가 시간 없고 더 다른 내용을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 넣었다. 쓸 게 없으면 조문을 베끼세요. 근데 조문 베낀다고 점수 많이 주진 않아. 그러니까 곧바로 사안포섭하고 조문 어디 있다. 이렇게 막 밝혀도 됩니다. 뭐 나머지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이 부분은 참조하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는요, 그 형식의 취소동의입니다. 근데 지금 무효를 주장했죠. 그런데 무효사유가 아니더라도 소송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인용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효하게 소송에서 취소사유가 불가할 때 취소판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취소동의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형식을 판례가 인정했던 이유가요, 나중에 보면 무효소송,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할 때 과거에 보충소송을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보충성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치수송에다 무효송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충성 불효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쓰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써였다. 인원계획 가능하다. 방금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좀 보이는 괜찮은 내용이네요. 뭐 이거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참조할 부분들을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동어방법만 하려면 이게 쟁점이 의미가 없어요. 쟁점은 꼭 써줘야죠. 뭐가 문제가 된다 이 정도는. 그리고 제목도요. 보통은 질문 형태로 쓰세요. 질문 형태로. 창조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목차 쓰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쟁점이잖아요. 두 번째는 각 행정장의 법적 성질. 근데 법적 성질을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요. 만약에 특허면 예를 들면 경합자 뒤에서 논의하는 경합자 소송에도 논의 실익이 있다. 재량이면 본안 판단의 위법성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또는 부관이면 부관의 부과 가능성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 뒤하고 연결만 시키면 돼요. 연결만. 논리 연결 문구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조문들은요. 그냥 질문 형태로 타고 내려가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계속 얘기하는데요. 심판인데 소송이란 말 자꾸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소송이란 말 막 쓰고 이런 데가 있는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이런 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재수기한 도가요고 이 부분은요. 구분이 좀 안 될 때는 단괄호로 해서 좀 구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들여쓰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쓰면 교수 입장에서 다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한 네 줄이라고 얘기하죠. 네 줄 하면 그러나 할 때 뒤로 빼가지고 단괄호 이 다만 또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읽기 편하게. 자, 이럴 때도 판례는 이렇고 따라서 또는 사안의 경우 따라서는 빼고 그냥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안 해결은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원래 소개를 풍부하게 하고 사안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만 심플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항상 쟁점의 정리는 여러분들에게 내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고 좀 더 자세히 쓰려고 노력을 좀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공부한 활용 제대로 좀 해주셔야겠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심판인데 막 소송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에요. 인인 쟁송인데 지금 소송이라고 써버리면 교수가 볼 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 훈련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고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쟁점의 정리를 좀 더 구체화 시켜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인상 점수가 결정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쟁점의 정리에서 나온 내용들이 싹싹싹싹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첫 번째부터 원천 문제 재결주가 나와버리면요 질문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병렬 목차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질문 1, 2, 3 중에 소외 대상 합은 목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차의 논리성이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답안이야 좀 할 게 좀 많았고 들여쓰기를 했으면 이 두 번째부터는 여기에 좀 정렬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냥 병렬 목차를 쓸 때는 그냥 반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아닐 때는 소송이란 말 쓰는 거 쓰지 않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어디갔지? 안 도와주네요. 자, 이렇게 판례 중요한 내용들은 눈에 안 띄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줄을 바꿔줍니다.
처음부터 쓰는 게 좋아요. 눈에 안 띄면은 본인 손해니까. 자, 2조 요건, 성립 요건부터 쓰는 건 좋습니다. 충족 여부 곧바로 가지 말고 성립 요건 중 뭐가 문제된다? 해서 타고 내려가야 돼요. 목차의 논리성이 보여줘야 된다. 목차 점수가 있다는 말은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차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성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협상을 제일 먼저 쓸 건 뭐예요? 목차예요. 물론 목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첫 번째 쟁점 이름 쓰고 우리 실전 논점에 있는 것처럼 소견, 쟁점, 해결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목차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점수관은 판례 쓰고 끝. 여기서 학설까지 쓰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쟁점, 소견, 시간 되면 나중에 판례 정도까지 써주는 걸 뭐 목차도 생각 안 나면 판례라도 써주세요. 자, 지금 계속 지적받는 부분들은 계속 지적받는 부분은 쟁점의 정의 좀 너무 좀 허술해 보여요. 조금 더 써야 되겠고. 잠깐만, 이게 질문이 재수기가 먼저 물어봤었나요?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항상 웬만하면 질문 순서대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질문 순서대로 쓰는데 사실 여기는 소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피고적 효과 재수기이 결정되죠. 원래 질문 순서대로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외 대상을 먼저 쓰는 게 논리성이 좀 인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논의하고 사례 얘기를 할 때는 사례 경우 이 말을 딱 써줘야 돼요. 뭐 이렇게 설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건 별로 의미 없긴 한데 벌써 반가라고 나왔으면 그냥 갑은 쓰세요. 가, 나. 그래서 원래 교수님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저도 예시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를 그냥 로마자로 써버리면 되게 편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또는 지금 이게 행정학 때문에 반가로 먼저 쓴 것 같은데 반가로 먼저 써도 좋습니다. 양가로 썼으면 양가로 썼으면 여기 반가로 쓸 수 있었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은 자 여기는 소의 대상 질문 형태 그대로 땄네요. 원초 문제 제기할 때 먼저 썼고 보기 딱 좋게 썼네요. 들여쓰기 조금 하고 여기 정도에 정렬시켜도 좋았을 것 같고 자 이런 포석 같은 건 상당히 잘했네요. 날짜가 나오면 날짜로 꼭 따져줘야 돼요. 좋은 답안지는 그렇습니다. 청문회적계 입법률을 거의 기계적으로 쓰긴 하는데 설명에서 물어보는 실익이 없으면 간단하게 써버리세요. 왜냐하면 입법 과오론도 있지만 입법 비과오론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 자세히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견해드림은 있으나 판례는 제가 이거 오늘 정도 자료 나눠드릴 텐데 압축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축자를 보면 좋겠고 여기 한번 사내 경우 우리 주장한 가스 폭발 위험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사실 좀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손실보상도 나중에 보면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의료 환경영향 평가 때 구체적인 범위를 보호 지역에 거주가 있지 않으므로 의료시기한 환경오염도 간접적 이 말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판례도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법률상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거 강의시간 했죠.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헌법 35조 2항에 법률로 내용을 보충하게 하고 있는 추상적 기본권인 거죠. 이건 강의시간에 이미 했어요. 35조 2항에 위임을 받은 환경정책 기본법, 기본자가 들어가면 추상적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이것들은요. 이때 환경상 이익은 무슨 말에 줄여져 있다. 이거 환경권하고 동치로 봐버리면 이거 완전히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환경권은 완전 달라. 왜? 헌법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은 그 내용을 법률을 보충하기에 있어서 내용이 없으니까 추상적 기본권.
그에 따라서 환경정책의 기본적 내용만을 정하는 환경정책 기본권은 추상적인 법률사항이 이게 불가하다. 근데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구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조환경보전법, 이게 지금 최근에 통합됐는데, 이런 것은 이때 환경상이 이건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추상적, 얘는 구체적 법률상 이익, 뭐에 대한 환경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이 이익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환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면 업무적격 인정한다는 판례의 이 환경상 이익은 환경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뭐 폭발 위험이 있다, 환경 오염이 있다, 이걸 그냥 환경으로 보지 말고 관련 법에 의해서 보완하는 이익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착각할 수, 교수님이 볼 때는 잘못 썼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요, 위법한 조례 등간 처분의 효력, 합판을 기본적으로 쓰지만 사실 채점할 때 눈이 가는 거는요, 이 합판 외 다른 내용들이에요. 즉 이해도를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학설을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판례는 꼭 써주는 게 좋겠다. 자, 나머지들 한번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안이네요. 이 답안지는 나름대로 취소의 대상에 따라서 재소견 피고적해 달라진다, 논의 실기 있다 이렇게 썼네요. 법적 성질을 먼저 간단히 논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갑의 취소의 대상, 소의 대상을 물어봤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묵혔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압축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줄처리하고 있는 방식이죠. 즉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목차를 쓰지 않고 곧바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조금 늘리면 좋겠죠. 주체 형식, 절차 등 광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성 위법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조금 늘리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성 위법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내용성 위법이겠죠. 원처분의 없는 위법을 인정하는 거니까. 취소 제기에 대한 항고소송. 아주 딱 분량 맞게 아주 잘 썼네요. 여기는 좀 문제인데 뭐냐면요, 논리는 알겠는데 이제 너무 쓸 게 많아서 이제 줄인 건 알겠는데, 질문 자체가 별도로 나오면 별도 목차를 다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이 개개로 나오면 개개 목차를 다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논리 연결이 되니까 쓴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배점에 할당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좀 불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도로 목차를 다하는 게 의미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임금지원 의뢰 제3자 청구인적해 인정하고 목차 상당히 적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차를 달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재소기간도 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겠죠. 조문연출이 있어야 돼요. 조문연출 계속 얘기하지만 신법 27조 3항하고 소속법 20조 2항은 분명히 알아둬야겠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배운 파트가 아니라 제가 이제 선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으면 소송물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부터 써야죠. 성립요건 중에 뭐와 관련해서 얘가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죠. 자, 이 부분 좀 다 이렇게 썼네. 아직 안 배운 파트라 선회가 좀 되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답안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점은 첫 번째, 가장 문제는 쟁점의 정리네요. 쟁점의 정리를 너무 설문 내용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질문을 동어 반복한다든지 좀 더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목차의 논리성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목차의 논리성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게 목차 논리성을 위해서 자체목을 만드세요. 목차가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용어주의 좀 하세요. 심판인데 막 소송 이런 말 쓰지 말고. 전혀 다르죠, 지금. 사안을 풍부하게 하는 건, 사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 강약 조절은요, 고수들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있죠. 점수가 있는 판례. 판례는 분명히 써줘야 되겠고, 포석을 풍부하게 쓴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학설을 많이 쓰기보다 학설에 대한 분석을 쓰는 게 더 좋아요. 검토해서. 자,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는 거. 자체목이나 자체목을 통해서 본인이 방금 시험 본 시험에 논리성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체답을 안 써보고 나서 고득점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고득점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예시 답안이나 다른 사람 2, 3년 차들의 최고 답안을 흉내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요. 힘들더라도 지금을 견디면 지금 이 시간이 이 노래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허락돼 있음을 감사하세요. 이 노래가 지금 감사함이거든요. 소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미의 목소리인데. 그런 고생 속에서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답안 쓰면서 너무 고통스럽죠. 이 고통이 허락되어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